열정적인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5월 22일은 명망 높은 칸 영화제를 마치고 여신 이뮤나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특별하고 감동적인 날입니다. 팬뿐만 아니라 오늘날 가장 사랑받는 얼굴 중 하나인 준하의 존재감도 우리 모두는 유나가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프랑스 공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칸에서 유나는 레드카펫과 각종 행사에서 인상적인 모습으로 빛을 발했다. 그녀의 존재는 해외 언론의 주목을 끌며 한류 스타로서의 그녀의 재능과 부인할 수 없는 매력을 확인시켜 주었다. 유나는 편안하고 심플한 블랙 의상을 선택하면서도 우아하면서도 고혹적인 아름다움을 뽐냈다. 칸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인천공항에 나타나면 그녀의 해맑은 미소는 분명 주변 모두를 설레게 할 것이다. 준호는 수백 명의 열성 팬들과 함께 유나의 컴백을 환영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출국할 예정이다. 팬들의 따뜻한 애정과 응원은 그녀를 향한 모든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 공항의 분위기를 신나고 감동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배너, 응원, 아름다운 작은 선물이 세심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뮤나의 이미지는 국제적인 행사를 마치고 돌아온 스타일 뿐만 아니라 그녀를 향한 팬들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환호와 싱싱한 꽃다발, 감탄스러운 외모로 공항 분위기를 흥겹고 흥겹게 만들었다. 유나의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을 함께 기원합니다. 그녀가 칸에서 힘든 근무일을 보낸 후 휴식을 취하고 회복하여 팬들에게 유망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속 선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나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내릴 때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활기찬 분위기에 흠뻑 빠져보세요. 이는 재회일 뿐만 아니라 그녀에 대한 여러분의 끝없는 사랑과 지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인천공항에는 흥미롭고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유나가 공항문을 나서는 순간을 모두가 보고 싶어하는 만큼 긴장감과 기대감이 곳곳에서 퍼진다. 유나는 눈부신 미모와 우아한 자태로 모두를 놀라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준호와 팬들은 그녀를 따뜻함과 무한한 사랑으로 맞이하기 위해 세심하게 준비했다. 이러한 순간은 아이돌과 만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유나의 영화 예술 분야 성공과 공헌에 대한 지지와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기다림의 순간에는 기대와 설렘뿐 아니라 기쁨과 친밀감도 함께 느껴집니다. 팬들은 한자리에 모여 추억을 공유하며 유나가 공항문을 나서는 순간을 간절히 기다렸다. 따뜻함과 열정으로 준호와 팬들은 의미 있는 순간을 경험하며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연대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모든 환호, 모든 정진한 표정은 유나에 대한 설렘과 무한한 충성심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나가 공항문 밖으로 나왔을 때 기다림이 보상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쁨과 행복이 깃든 숭고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환한 미소가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만들었다. 포옹과 축하, 사랑스러운 눈빛은 유나를 향한 팬들의 깊은 애정을 가장 뚜렷하게 표현한다. 이는 단순한 환영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축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나가 군중 속으로 들어서자 뜻깊고 따뜻한 작별 인사처럼 환호와 축하가 계속 울려 퍼졌다. 감정은 곳곳에 퍼져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기쁨과 환희 속에서 끝없는 사랑과 지지로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갑시다. 유나는 자신의 재능과 매력으로 수백만 명의 마음을 녹이고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환영회 이후에도 준호와 팬 모두 유나의 모든 활동을 기쁨과 자부심으로 응원하고 지켜볼 예정이다. 스크린에서든 예술활동에서든 유나는 언제나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유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의미 있고 성공적인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대하고 환영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를 응원할 때 팬들의 힘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헤어져야 할 때입니다. 비록 다음 행사에서도 계속해서 만날 예정이지만 이번 환영은 언제나 모두의 마음 속에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매일매일 유나에 대한 사랑과 응원을 계속 전해주세요. 진정한 팬이 되어 모든 도전과 성공에서 항상 그녀를 지지하고 지지하세요. 활기차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환영식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팬 커뮤니티의 결속력과 국경 없는 충성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랑과 연대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유나는 스타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유나의 모든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함께 기쁨과 성공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기여 하나하나가 유나의 경력과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사랑과 연대를 통해 우리는 항상 가족이 될 것이며 항상 서로를 위해 있고 모든 상황에서 서로를 지원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정신을 이어가며 앞으로도 함께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어 갑시다. 감동적이고 즐거운 환영 속에서 우리는 팬 커뮤니티의 사랑과 연대의 힘을 보았습니다. 칸에서 돌아온 유나를 인천공항에서 기다리고 환영하는 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유대감과 의리의 상징이었다. 이 정신을 지켜주시고 유나의 모든 활동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과 지원으로 그녀는 계속해서 한국 미술을 빛나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번 환영 세션에 참여해주시고 기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을 사랑과 연대로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갈 다가오는 행사에서 뵙겠습니다. 감동적인 환영회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의 참석과 응원 덕분에 이번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팬사랑과 충성심의 힘을 목격했으며 이는 모든 순간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정신을 지켜주시고 유나의 모든 활동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기쁨과 설렘 속에서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갈 다가오는 행사에서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곧 뵙겠습니다.